2조 4,900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기업 1위가 최근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애플이 1위를 달리고 있었고요.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2조 4,900억 시가총액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1위 자리로 불뚝 올라섰습니다. 올해 8월에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 애플 이런 대기업의 CEO들과 이제 회담을 했는데요. 주제가 바로 사이버 시큐리티였습니다. 현재 미국 내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시큐리티 관련 사업 또는 시큐리티 관련 직업입니다. 시큐리티 관련은 대부분 3분의 1, 약 25만 개의 포지션이 현재 구인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할 때쯤은 아마 시큐리티가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년 전만 해도 사실 MS팀에서 속해 있는 이 팀, 사이버 시큐리티 팀 자체가 2배 이상 커졌고 계속 증가하고 이쪽 부분이 강화된다라는 현상을 피부로 느낀다라는 현직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 보안 시큐리티 엔지니어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 통해서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단기간으로 컴퓨터를 1도 몰라도 지금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증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는 서티피케이트의 자격증에 대한 프로젝트를 구상을 해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요, 미국 현지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의 보안 담당자와 또 미국의 청소년 활동 단체인 에크로플라토에서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서티피케이 프로그램, 쉬운 말로 MS,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자격증 취득이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마친 뒤 시험을 봐서 이 서티피케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자격증을 취득할 시에 명문 보딩스쿨 진학이나 또는 명문 대학교, 미국 대학교 진학 시 아주 도움이 되는 큰 가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모집 대상은 예비 초등학교 6학년부터 대학교를 지원을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재 원서를 쓰고 있는 우리 12학년 학생들까지가 모두 대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상위 학교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입시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자격증 기간이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줌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현직 마이크로소프트의 시큐리티 보안 담당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 MS 시큐리티 보안 프로젝트 말고도 올 겨울방학 때 저희가 우리 학생들의 과외활동 엑스트라 커리큘러에 채울 수 있는 단기간에 효율성을 높여서 채울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에게 맞는 꼭 필요한 엑스트라 커리큘러 과외 활동을 올 방학 동안에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우리 학생에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와 개별 상담, 맞춤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이 영상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유료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